하와이유 유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시작하자마자 웬 귀여운 여자가 몸을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여자친구입니다. 일단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보죠. 자, 튜토리얼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리듬 게임입니다. 옛날에 뭐 DDR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키보드 갖고 따라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업 다운. 목소리 왜 이렇게 웃기냐. 업 다운 빠. 거의 뭐 지금 저는 세계 최고의 래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왼쪽 아래 위 아래. 아이고, 여기서 박자를 좀 잘 맞춰야 돼요. 튜토리얼은 뭐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오! 자, 세계 최고의 래퍼가 되는 게 꿈의 주인공과 그리고 여자친구. 하지만 저희의 관계,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허락받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장인어른께 허락을 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락스타였던 장인어른. 허락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노래 실력으로 찍어 눌러야지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는 뭐 이렇게 옆에서 남자친구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따따따. 이게 뭔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은근히 그 좀 약간 박자가 안 맞으면은 한정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아버님, 그 최고의 락스타셨던 거 맞습니까? 그래? 템포를 한번 올려보지. 뚜뚜따 뚜뚜뚜따. 락스타였지만 한때 랩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셨던 장인어른이신데 이거 제가 통과해보겠습니다. 따따따 빠. 이게 노멀 모드인데도 난이도가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아버님 이 템포로 되겠어요? 처음처럼 좀 잘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따따 뚜뚜따 뚜뚜따 뚜뚜뚜따. 아버님 내가 압도하고 있어. 지금 밑에 게이지 보이죠? 뚜뚜따 뚜뚜뚜따 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후. 아, 찢었다. 뭐야? 마지막 관문이 남은 건가? 오케이. 들어오세요. 비트 주세요, 아버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마지막 시련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지금은 약간 속도가 좀 느리니까 약간 보고해도 되는 느낌인데 나중 가면 약간 감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마지막 관문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게이지 보이세요? 찢었다. 아버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희의 교제 정식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니 어림도 없지. 진짜 관문은 장모님이 계십니다. 지옥에서 온 보컬인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머니와의 랩아웃. 와, 포스 뭐야? 빠빠빠빠빠빠빠. 저희 그냥 곱게 사귀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여자친구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야, 어려워! 오! 이번 합창이구만! 노래 좋아? 장모님과의 합창 콜라보레이션! 자네 조금 하는구만.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덥지 우리 딸 넘겨줄 수 없겠네. 나의 신들린 랩 받아보라고. 잠깐만. 두 번째 좀 빡센데? 따라다따 따. 어쩌지 왼쪽. 안돼. 잠깐만. 어머님 너무 빡세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우리 이제 진짜 눈치 안 보고 게이트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따따따. 오, 완벽한 화음이야. 자네 좀 치는구만. 노래 좀 부르는데. 저희 장모님 어땠습니까? 이제 통과인가요? 뭐야, 아직 하나 더 남았어?
클라이막스다! 비트 올려! 잠깐만,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빡세다. 안 돼, 안 돼! 아, 정신없어!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장모님의 벽은 넘지 못했고 내 모든 영혼을 쏟은 래핑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몸 전체가 망가져버렸다. 아, 이렇게 여자친구와는 끝인 건가? 이렇게 어이없게? 아니, 아직 나에겐 필살기가 남아있다. 나의 말빨을 100배 향상시켜줄 SCP-035 빙의 가면. 자, 요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에서는 다양한 모드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 SCP 모드거든요. 자, 이제 빙의 가면을 쓴 휴지, 랩과 노래 실력이 100배 늘었습니다. 요걸로 박살 내보죠. 자, 아버님부터 뵈러 가볼까요? 하드 모드 갑니다. 하드 모드 될까 모르겠네. 장인어른! 제가 왔어. 뭐야? 왜 SCP-04가 나와? 사실은 장인어른의 정체도 바로 SCP-049 역병의사였습니다. 제가 본 실력이 나오자마자 바로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장인어른. 잠깐만, 그러면 설마 딸도 제 여자친구가 좀비였던 거 아니에요? 야, 그 손가락 좀 어떻게 해봐라. 아버님, 그 SCP-049 치고는 뭔가 좀 포스가 떨어지시는데요.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두두두따 자, 왜 하드모드가 아닌가 이거 설마? 분명 제가 하드모드를 골랐는데 하드모드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두두따 아, 에이 자, 지금 빙의 가면을 쓴 저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실력 대폭 향상 어떻습니까? 이놈 좀 할 줄 아는 놈인가? 놀 줄 아는 놈인가? 지금 본 모습을 드러낸 싸움인데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제가. 두두따 여기서부터 하드모드인가? 예 컴온 요. 여기부터 하드모드. 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부터 하드모드구나. 빠빠빠빠 빨아졌어. 자, 본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빠라빠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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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실력인가? 잠깐만 밀린다 밀린다 안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그 몸풀기였습니까 아버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물러날 순 없지? 따라따라따따 따따따 따따따 그렇지 따라따 빠빠빠라빠빠빠 잘 버티고 있어! 와 이게 빙의 가면 쓰고도 이렇게 힘들다니 역시 최고의 랍타셨던 아버님 다우시네요. 그래도 통과했습니다. 야 빡셌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장모님과의 바로 자 마지막은 빙의 가면 따위는 벗어버리고 순전히 제 실력으로 장모님께 허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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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노래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나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확실히 그 빡세. 빡센 맛이 있어. 자 클레멘스 옵니다 슬슬. 그 마을 구간. 야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자기 너무 나
통하는 거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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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니 아직 피 많이 남았어. 괜찮아, 여유 있어. 왔다! 아! 아, 이 구간은 못 넘네. 아니 근데 노멀 모드 이 정도도 이거 하드 모드 얼마나 어려운 거야? 어머니와의 화음 콜라보 어택. 예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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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여자친구 어머님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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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내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저희 정식으로 사귀어도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데이 나잇 펀캠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모드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뭐 SCP 모드 해봤지만은 다음번에는 좀 더 신박한 모드 갖고 또 한번 재밌게 랩배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